제 노래 타임은 아닌데요. 우리 여기 앞에 11번 테이블 아버님께서 성격이 엄청 급하셔가지고 살짝 그냥 예를 들자면 집에서 아 나 목마른데 이런데 사모님께서 물을 금방 안 갖다 주면 엄청 화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한 곡을 신청곡 하셔가지고 한 곡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1시 연주장 올 때가 돼가지고 아버님이 조용필 씨의 팬이신가 봐요. 그래서 바람이 전하는 말 맞아요? 네네 바람이 전하는 말 신청곡 하셔가지고 오늘의 한 곡만 전해드리고 저는 이따 12시에 다시 볼게요. 저도 오랜만에 불러봅니다. 우리 용필이 오빠의 바람이 전하는 말.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여기 안양 서초등학교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시민공원 있는 쪽에 살았었어요. 지금 엄마는 그쪽에 살고 계신데 거기서 서초등학교까지 걸어다녔어요. 그 학교를 그때는 이제 버스값이 60원이었는데 그 돈을 아끼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사는 곳은 버스가 없었어요. 한 10분 걸어나가야 버스가 있는 곳이라 학교를 갈 때는 이선희 씨의 노래를 집에 올 때는 조용필 씨의 노래를 부르면서 왔던 제 어린 시절에 용필 오빠가 대단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.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곡 신청하셨어요. 바람이 전하는 말. 오늘 아버님이 엄청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. 따님하고 오셔가지고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. 오늘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여자분들하고 오시게 됐어요? 네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이시게 됐어요? 보통 여자들이 가자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. 밥 먹고 네. 올라왔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제가 좋아하는데. 네. 이제는 꼭딱꼭딱 끓는 게 싫어요. 아, 네. 소주보다는 와인으로. 네. 아, 오늘 또 와인도 굉장히 그 고가의 와인을 신청해 주셔가지고. 원래 오늘 제가 와인데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부담 가실까봐 사실 3만원대 와인에서 그 6병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더 비싼 걸 드셔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그 샤키테리는 다음 달에 새로 런칭하는 안주라서 선보이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와인데이 때 또 찾아주신 감사의 뜻으로 오늘 무료로 드리고 있긴 한데요. 아무튼 그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은 안주는 거의 다 서비스로 나갈 생각이니까 여러분 시키시더라도 추가로 제가 또 많이 쓸어드리니까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종목대로 얘기해주세요. 과일을 달라, 샤키테리를 달라, 뭐 이렇게 뭐 돈가스 튀겨달라 하시면 제가 튀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한 곡씩 넣어도 됩니까? 아 글쎄요 그거는 네 노래는 또 우리 뮤지션들의 영역이라 저는 이따 12시에 무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 저희 3시까지니까 편안하게 클라비스는 평일은 2시 금토는 3시까지니까 여러분들 내일 다 쉬시죠? 네, 네. 오늘 살짝 그 외국의 이야기긴 한데 13일에 금요일 살짝 내 집에 가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 밖에서 놀다가 네 하고 찬우 씨가 오기 전에 후딱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전하는 말. 긴장했나봐요. 잠깐만요. 이제 좀 꼬꼬 갈게요. 언제 만들었냐고요? 글쎄요, 한 4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제가 10대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50대거든요. 그러니까 한 5년 되지 않았을까요? 우리 용필이 오빠랑 저랑 딱 20살 차이 나요. 저는 70년생인데 우리 용필이 오빠는 50년생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54니까 용필이 오빠가 74세요, 올해. 우리나라 나이는 73이겠군요. 벌써
70대가 넘어가셨어요. 아, 기타 소리가 안 나와서 아, 이제 나오네. 안 꽂았어요. 죄송해요 여러분. 다시 갈게요. 속상해도